순천향대학교 부속 천안병원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발맞춰 안전한 병원을 위한 선언식을 개최했습니다. 7일 오전 8시 병원 강당 송원홀에서 열린 선언식에는 병원 임직원들 외에도 새병원 시공사인 하나건설을 비롯해 정성 D&M, 현대 CNR, 캡스텍, 아마노코리아 등 용역업체 관계자들도 참석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안전선언문을 함께 낭독하며 중대재해 발생 방지를 위해 공동의 노력을 하기로 결의했으며 선언식 후에는 안전캠페인 문구가 새겨진 어깨띠를 두르고 주요 시설의 안전점검도 실시했습니다. 박상훈 병원장은 경영진이 매월 환자 안전 라운드를 실시하고 안전보건 전담 조직도 운영하는 등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면서 이번 선언식을 계기로 더욱 철두철미한 안전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사회적 책임과 가치를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병원은 매월 실시하는 진료환경 안전점검 외에도 도급작업장의 안전점검도 매주 실시해 유해, 위험요인을 능동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